염소들이 다시 청청 걸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네. 처음 며칠은 녀석들이 먹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 소갈이를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자 염소들이 먹이에 조금씩 반응을 보였고 이곳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그리하여 가출 22일째인 오늘을 염소 남매 귀가일로 결정.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손을 보태 포획트를 설치했다. 염소들이 좋아하는 배추를 입구에서부터 쭉 포획틀 안까지 뿌려놓는 것으로 하나, 둘, 셋 준비 완료. 이제 염소들이 허기가 질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음메. 그렇게 반대편 언덕에서 목 놓아 음메를 외친 지 2시간이요. 아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새끼 염소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호기심 많은 수컷이 먼저 앞장서 포획들 쪽으로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뒤를 이어 암컷이 망설이듯 바위 위에서 멈칫하다가 이내 수컷의 뒤를 이어 포획들 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한다. 뿌려진 배춧잎을 따라 두 마리 모두 서서히 입구를 향해 다가오는 모습. 왕성한 식욕의 수컷이 먼저 먹이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왔다. 조금만 참으세요. 두 마리 다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잡지 못하면 두 번째 기회를 기약하긴 어렵다. 그렇게 한참을 바깥으로 맴돌던 암컷까지 안으로 들어오고 22일 만에 마침내 가출 염소 포획 성공! 잡았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달음에 염소들한테로 달려가는 아저씨. 녀석들은 그저 이 상황이 어리둥절. 둘이 꼭 붙어 한바탕 난리다. 무려 22일.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염소들과 아저씨의 숨바꼭질은 이렇게 끝났다. 컴백. 맛있어. 이렇게 반 거야. 아,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이제. 예, 혹시 잡아드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죠. 아유, 새끼나 가지고 저 마을 주민들한테 또 노인에다 한 번씩 드리고 그럴 거야. 네. 아저씨의 뚝심 있는 짝사랑 덕분에 새끼 염소들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녀석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저씨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답니다. 네, 얼마 전에 여성에게 필요한 친구에 대해서 어떤 흥미로운 기사를 봤어요. 소꿉동물을 꼽았더라고요. 내 가족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만의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네, 반면에 예. 새로 생긴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나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선입견 없이 교감을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저같이 젊은 친구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요즘 최신으로 유행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사용 방법이나 또 트렌드들을 업데이트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글에서 가장 친해져야 한다는 그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아, 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만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다른 네.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신경 쓰나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소홀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일요일 내가 뭘 하면 행복했더라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그런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매달 배송되는 애견 박스 패치비, 스피킹에 강한 서일 영어학원, 동물을 가족처럼 롯데 마이펫 보험, 슈퍼 프리미엄 영양식 시저,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에서 백화점 상품권을